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기업은 LG화학입니다. 어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LG화학의 가치가 다시 한번 저평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지 소재 부분의 매출 매출액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지 소재 부분의 매출액은 2016년에는 약 2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약 1조 7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1조 7천억 원이 기록이 된다면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 흐름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주가 흐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엔터입니다.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기업인데요. 어제 주가가 10%가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 메타버스와 NFT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큐브 엔터는 한 가지 뉴스를 내놓았는데요. 더 샌드박스와 협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더 샌드박스라는 기업은요.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토대로 한 플랫폼입니다. 엄청난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증시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더 샌드박스라는 기업은 등록 지갑 수만 50만 개 이상이고요. 지금까지 NFT 판매액이 1,700억 원을 넘게 기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또 주가가 어떻게 반등 흐름이 나오는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주가가 워낙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기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또 한 가지 공시가 나왔습니다. 레키로나가 페루에서 조건부 허가 획득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인니, 한국, 유럽에 이어서 이제 페루까지 승인을 받은 건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크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현재 주가 흐름은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이러한 호재성 이슈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실적 때문인데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부진한데다가 4분기까지 좀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업인 바이오시밀러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매년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는 점 그리고 치료제 기대감을 유효하다는 점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등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삼화 알루미늄인데요. 어제 3시 20분쯤 공시가 나왔습니다. 거의 장 막판에 공시가 나왔고 장 막판쯤에 주가가 10%가 넘게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포승 공장 라인 증설을 위해서 800억 원의 투자를 공시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용 알루미늄 박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투자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삼화 알루미늄은 2차 전지 수요 폭증에 따라서 투자를 125억 원에서 800억 원까지 늘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현재 압연 매출이 2년 새 50% 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삼화 알루미늄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